막원의 팁 좋네. 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요,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켄코에서 나온 인스턴트 액션 필터 시리즈입니다. 아, 요거는 켄코의 공식 수입원인 썬포터의 지원을 받고 제작되었습니다. 예전에는요, 그 필름 카메라일 때는 대부분 필름이 찍힌 후에는 후 보정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 필름 안에 맺힌 영상 그대로 저장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사진가가 찍기 전에 계획을 해서 필터를 통해서 그 이미지의 대부분의 것들을 결정해 줘야만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름 시대에는 필터가 정말로 다양했어요. 카메라 렌즈 앞에 다는 필터 종류가 색깔 필터 종류들도 있었고요. 빛이 갈라지게 하는 필터도 있었고 PL 필터나 UV 필터는 뭐 기본이고요. 카이 필터라는 것도 있었고 그라데이션 필터라고 해서 위아래에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하늘 쪽만 짙은 그라데이션을 주는 이런 필터들도 있었고 텅스텐 필름을 데일라이트에서 쓸 수 있게 만드는 색깔 필터도 있었고요. 데일라이트 필름을 텅스텐 조명 밑에서 쓸 수 있도록 색온도를 보정해주는 필터죠. 그런 것도 있었고요. 코닥이나 일포드나 이런 데서는 젤라틴 필터 형태로 돼가지고 색온도를 아주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0.몇 호 단위로 이렇게 여러 개의 필터가 있어서 그걸 갈아 끼면서 조절할 수 있는 필터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터들이 필요했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필름은 한번 이미지가 고착이 되고 나면 색깔로 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이 대부분의 것들을 포토샵이 다 처리를 해줍니다. 필터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도 포토샵에서 다양한 효과들을 누릴 수 있었어요. 특히나 그라데이션 필터나 색깔 필터 같은 것들은 찍을 때 결정하는 것보다 다이렉트로 원본으로 잘 찍은 결과를 가지고 포토샵에서 눈으로 보면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필터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죠. 이 디지털 카메라를 쓰면서도 여전히 꼭 써야만 하는 필터가 몇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UV 필터나 혹은 PL 필터, 편광 필터라고 그러죠. 그래서 폴라라이즈 효과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요 편광 필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ND 필터라고 해서 밝기를 떨어뜨리는 셔터 스피드를 좀 더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요 필터군 정도만 현재에는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 필터들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필름 때는 필터를 쓰기 위해서 마운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런 형태로 렌즈 끝에 나사로 돌려서 껴주는 필터. 이건 지금도 많이 쓰고 가장 일반적인 필터죠. 그런데 요건 이제 서클 필터라고 해서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외에도 이런 형태의 필터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판으로 되어 있는 필터를 끼워서 효과를 주는 거죠. 근데 이 필터가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부분적으로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반만 효과를 준다거나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여러 개의 필터를 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필름 카메라 쓸 때 제일 즐겨 쓰던 필터가 바로 여기 코킨에서 나온 요 필터를 많이 썼습니다. 이건 프랑스에서 만든 필터였는데요. 요 필터를 이용하면은 여러 개의 색 필터도 쓸 수 있고 부분적으로 뭐 반이나 이렇게 써도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라데이션 필터 하나 가지고 있는 것보다 얘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고요. 이거 말고도 젤라틴 필터처럼 얇은 비닐을 쓰는 거는 여기 잡아주는 클립 형태로 되어 있는 필터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이런 방법들로 이제 카메라에 사진을 찍는데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리는 게 바로 필터입니다. 최근에 이제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이제 주로 쓰게 되는 필터가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UV 필터, PL 필터, ND 필터. 근데 이 중에서 UV 필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UV 필터가 원래 했던 역할은 뭐냐면 첫 번째는 렌즈를 보호하기 위한 게 제일 큰 요소긴 해요. 왜냐하면은 렌즈가 그냥 노출되어 있는데 들고 다니다 찍히거나 혹은 먼지가 앉거나 스크래치 날 수 있기 때문에 비싼 렌즈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거보다 저렴한 필터를 하나 끼워 놓고 이미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필터를 하나 끼워놔서 데미지를 입거나 충격 뭐 이런 모서리나 이런 데 쳤을 때 필터만 새 걸로 갈아주면 또 새 렌즈처럼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용도로 많이 썼는데요. 그것보다도 UV를 기본적으로 썼던 이유는 예전에 필름은 UV, 다시 말해서 자외선에 의해서도 손상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UV가 강한 해변이나 이런 데서는 이 UV 때문에
필름 전반적으로 포구라고 그러나요? 뿌옇게, 허옇게 그런 이미지가 끼는 현상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좀 더 선명하게 필름에 담기 위해서 UV 차단 필터를 많이 사용했었어요.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CCD로 넘어가니까 CCD는 UV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거든요. 굳이 UV 필터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렌즈 보호를 위해서 사용할 뿐이죠. 그러나 렌즈 보호에서는 아주 효과적이다 보니까 UV 필터는 거의 필수적인 요소가 됐어요. 저도 렌즈를 구매할 때는 다른 건 몰라도 UV 필터는 꼭 하나 사서 끼워놓는 그런 편입니다. PL 필터는 편광 필터라고 얘기를 해서요, 반사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100% 반사를 억제하진 않아요. 요거는 빛의 특성을 조금 이해하시면 편할 텐데요, 빛은 기본적으로 여러 방향으로 산란되는 형태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반사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방향으로 반사되어서 보여지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유리나 혹은 거울, 바닷가에 이렇게 잔잔한 호수나 이런 데서 반사되는 것은요, 빛이 오는 방향에 따라서 특정한 방향으로 그 반사, 이렇게 산란 일어나는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걸러줄 수 있는 그 폴라라이즈 필터를 잘 이용해서 축을 돌리다 보면 특정한 방향으로 반사되는 것만 걸러서 반사가 없는 정보를 얻을 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편광 필터를 이용해서 그 축을 정확히 잘 맞춰주면 이 반사되어 온 빛은 최대한 억제시키고 유리판을 투과해서 안쪽에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 밑에 있는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편광 필터를 이용해서 차단하는 효과를 만들어주죠. 낚시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편광 렌즈로 된 선글라스를 판매합니다. 그래서 그 렌즈로 보고 있으면 물에 반사되는 그 빛보다 물 속이 더 잘 보이도록 조절해줘서, 낚시할 때 뭐 물 속에 있는 걸 얼마나 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사용하는 용도로 쓰는 게 바로 PL 필터입니다. 그래서 PL 필터는 기본적으로 렌즈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렌즈를 돌려서 그 폴라라이즈 되는 축이 있는데 이 축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ND 필터는 기본적으로는 노출을 떨어뜨리는 필터예요. 노출을 떨어뜨리는 게 필요한 이유는, 예전엔 필름이었으니까 아사 값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렌즈의 밝기를 떨어뜨려야만 셔터 스피드를 길게 장노출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필터였습니다. 디지털에서도 물론 그 효과가 필요하긴 해요. 최근 들어서 카메라가 노이즈 억제력도 상당히 좋아졌고 발열이나 이런 것들을 잘 잡으면서 ND 필터를 이용해서 좀 색다른 효과를 노리고자 하는 많은 카메라맨들, 사진 작가들, 이런 분들이 ND 필터를 이용해서 시간의 흐름을 사진 속에 담아보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가 아마 지금 현재 필터에서 제일 중요한, 많이 사용하는 그런 필터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필터는 켄코에서 나온 인스턴트 액션이라고 하는 필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영상 이 제품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참 아이디어는 좋다, 이거 진작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지만 편리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필터였어요. 그런데 마침 이걸 수입하는 총판인 썬포터에서 체험단 행사를 모집하길래 응모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 드리게 되는데요,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답터 링이라고 해서 렌즈에 미리 껴놓는 요 링이 있습니다. 이 링은 렌즈가 없어요. 그냥 투과되어 있는 형태인데 한번 뜯어볼까요? 일단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렌즈들이 삼양 렌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49mm 9파이 짜리를 샀는데 이렇게 렌즈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링으로 되어 있고 결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결합하실 때는 기존에 있었던 UV를 그냥 꽂아 놓으셔도 되는데 어쨌든 UV가 여기도 있기 때문에 얘는 빼버릴게요.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결합하면 실제로 상당히 얇은 링이 하나 더 생겨요. 이게 링이 두께가 얼마나 될까요? 실 한번 좀 재볼까요? 링이 튀어나오는 게 2mm 튀어나오네요. 딱 2mm가 튀어나오는데 요거를 이렇게 끼면 2mm의 링이 하나 더 생깁니다. 오, 너무 얇아서 끼기가 좀 그런데, 자 이렇게 끼워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CPL 필터라고 해서 폴라라이즈 필터인데 서클,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UV 필터, 그리고 또 하나는 ND랑 CPL 필터가 같이 있는 거고, 요거는 CPL 필터, 그거네요. 일단 UV 필터를 한번 뜯어볼까요?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 어우 제가 너무 무식하게 뜯어버렸네. 확 뜯어버렸네. 그리고 요거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전통적인 필터 케이스죠. 그리고 필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코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걸 결합하는 방법은 짜잔,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원래 예전에 필터를 쓰면 카메라에 일단 기본적으로 UV 필터가 껴 있죠. 그 다음에 PL 필터가 필요하면 얘를 빼고 끼는 게 아니라 얘는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다 PL 필터를 꼈어요. 그러다 보면 필터가 여러 개가 되면 이렇게 두꺼워지거든요. 심지어 예전에 ND 필터는 하나 끼고 두 개 끼고 세 개 껴서 ND 효과를 더 늘리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필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 이미지 서클 테두리를 잡아먹어서 비네팅이 먹는 거예요. 필터가 보이는 거죠, 영상에. 그래서 쓰다가 아 이거 너무 많은데 그럼 안에 있는 UV 필터 빼거나 이렇게 빼서 했어야 되는데, 얘는 이것만 갈아 껴주면 돼요, 그냥. 그리고 돌릴 필요도 없이 자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딱 그 턱에만 잘 밀어 넣어 주게 되면 완벽하게 필터를 쓸 수가 있죠. 요건 정말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럼 PL 필터를 한번 빼볼까요? 그래서 PL 필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게 축이 있어서 돌려야 돼요. 특히나 PL 필터가 두껍게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뒤쪽에 결합시키는 거랑 앞쪽에 돌아가는 거랑 분리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를 이 뎁스가 두꺼워져서 필터가 비네팅을 먹거나 이런 효과들이 생겼는데, 얘는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오, 코팅도 세게 되어 있고요. 돌아가네요. 돌아가면 반사율도 조정되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요즘 새로 나오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ND 필터랑 PL 필터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ND 필터랑 PL 필터를 결합시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역할이 비슷해요. 실제로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PL 필터의 효과를 이용해서 ND 필터를 만드는 건데, 요 필터는 조금 더 새롭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가서 투명도를 조절해 주는 거죠. 이 두 개가 결합돼서, 어? 얘도? 아, 얘 마그네틱은 아니네요. 앞쪽 링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두께는 실제로 필터 두께가 한 6mm 정도 되네요. 조금 두껍긴 하네요. 왜냐하면 이건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오, 차단 효과가 엄청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차단하는 거고, 얘를 빼고 이제, 어? 얘네들끼리도 붙네요. 좋은데?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되겠는데? 이렇게 끼면 이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 돌리면 PL 필터 역할도 하고요. 또 하나는 ND 필터도 하는데, 요거의 역할을 도와주기 위한 도구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지대로예요. 이게 얇은 봉이 있어서요. 요 봉을 요 필터 뒤에다가 껴줘요. 그리고 얘도 껴줘. 이렇게 끼면 요 필터만 돌릴 수 있고요. 안쪽 걸 돌리려면 이렇게 돌릴 수 있죠. 물론 손으로 잡고 돌리셔도 돼요. 근데 이 두 개를 엇나가게 해야지만 이 ND 필터의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화살표가 있고 미니멈, 맥시멈 이렇게 주도록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이 돌아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미니멈으로 해놓고 이렇게 돌리면 ND 필터, 그러니까 PL 필터죠. PL 필터 역할을 할 수 있고, 여기서 ND 필터의 정도를 높게 하고 싶으면 이걸 이렇게 돌려서 아주
쉽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 PL 필터의 그 방법은 아까 얘기한 편광 필터가 두 장을 이렇게 결합시키면 축이 90도가 되면서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효과를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중간 단계를 차단하는 거죠. 이 원리는 아주 광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TFT LCD의 모니터에서도 이 방법을 이용해서 빛의 강약을 조절하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봉을 달아서 이렇게 만든 건 정말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하나로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오, 생각보다 만든 상태나 이런 게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제품이에요. 이 켄코라고 하는 회사는 생각보다 오래된 회사입니다. 필름 때도 많이 사용했던 필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 회사가 점점 확장을 해서요,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들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놀타에서 나오는 노출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의 뭐 그 노출계도 이제는 켄코 이름으로 나옵니다. 동일한 형태인데.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이 코킨, 사진가들한테 정말 사랑 많이 받았던 필터 회사인데 이 회사도 켄코와 같은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종류의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은 켄코의 실력을 따라갈 만한 회사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혁신적인 아이디어예요. 단점은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빠진다는 겁니다. 그거는 좀 감안하고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이 봉이 있으니까 조금 더 빼거나 붙이는 게 편리하네요. 그래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거 몇 가지를 더 사서 써봐야겠는데요. 편리하네요. 예,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필터만 사시면 안 되고요. 아답터링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답터링이 장착이 돼 있으셔야 되고, 같은 구경의 렌즈가 여러 개면 한 필터를 이렇게 딱딱딱딱 붙여서 쓰면 되니까 링만 두 개 구매하셔서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형태의 필터라고 해야 되네요. 아주 편리한 마그네틱 방식의 인스턴트 액션이라고 하는 켄코의 새로운 필터 시리즈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제품도 뭐 우리 국내에서 이제 총판이 있고 그러니까 구매하는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한번 사이트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뭐 괜찮고 자기한테 꼭 필요한 기능들이 있으면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거나 여러 가지 뭐 질문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